반갑습니다. 국회의원 정용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이게 야외에서 이런 어르신들 모시는 행사하면 제일 신경 쓰는 게 쓰이는 게 날씨입니다. 그래서 우리 광진 스님은 날 잡아 놓으시면 이게 진짜 탁 들어가는 마음으로 또 불안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잔치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 부처님 은혜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요즘은 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행사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시작되고 훨씬 전부터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자리를 쭉 마련해 주신 도용 큰 스님과 광진 스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어르신들께서도 더불어 함께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리고 어르신들 이 박수 치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나라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일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최고의 큰 일이고 복지고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일도 못하겠다 되신 분들한테는 돌봄이 한 번씩을 붙여드려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라의 정책 중에 최우선순위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일 힘든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연세 드시고 아픈 중에 자기가 다 아프면 괴롭지만 주변까지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제일 큰 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치매요. 그렇죠. 치매. 치매가 걸리면 나라에서 아무리 신경을 쓰려고 해도 정말로 이게 안 되는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어지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한 가지는 박수 열심히 치시는 거. 네? 박수 열심히 치시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신체적으로, 육체적으로는 박수 열심히 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게 치매가 안 와야 되잖아요. 정신적으로 치매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혹시 가르쳐 드릴까요? 네.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. 네?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치매 안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로 기도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면서 부처님 은혜로 치매도 예방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저 정용기 뽑아주신 그 뜻 깊이 새기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 정말로 일자리 원하는 분들한테는 일자리 한 개라도 더 만들어드리고 또 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돌봄의 예산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이런 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이런 일을 저 혼자는 못합니다. 그래서 구청장, 시장, 시의원, 구의원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누구를 찍어줍사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. 아무튼 제가 좀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이런 되기를 저는 어르신들께 좀 소망한다라는 말씀까지만 올리겠습니다. 아무튼 건강하시라고 제가 늘 그랬듯이 큰절 올리고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강하세요. 자, 건강하십시오.